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죠.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내릴만하면 오르고 좀처럼 이제 시장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수급 종목들은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종목 최근에 지난주에 수급이 급증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지금 보시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금요일 날 6.4%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14만 4천 주, 기관들이 12만 9천 주, 쌍끌이 수급이 한 27만 주, 거의 뭐 30만 주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동안에 양매수 수급이 한 거의 뭐 1,8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이제 호재 뉴스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최대 양극재 공장으로 미래 초석을 다진다. 삼성 SDI하고 삼성 에코프로비엠 합작 에코프로EM이 이제 캠7 공장을 준공하면서 연산 5.4만 톤 생산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요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캠7 준공식이 이제 지난주 21일 날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하고 또 삼성 SDI 사장, 또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그 다음에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 이렇게 참석을 해갖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5만 4천 톤의 이제 생산 능력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EM이 지금 캠6 3만 6천 톤, 또 캠7 5만 4천 톤 합쳐가지고 거의 9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대량 수급이 지난 금요일 날 유입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조정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이제 배터리 종목입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죠. 시장이 내렸는데도 안 내리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도요다와 배터리 공급 논의한다. 혼다에 이어서 도요다까지 품을지 주목한다. 미국 IRA 시행에 현지 공급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혼다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추가로 도요다까지 품을지 주목이 된다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자, 요 이제 뉴스 나오고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말 보이에스 풀린 이후부터 이제 계속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 수급이 7월 말부터 지금 3개월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7월 말에 보이에스 좀 풀었다가 9월 달에 이제 좀 들어왔고 또 10월 달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수급이 이제 주풀어가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보유 비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4.5% 한 10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등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최근 이제 바닥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죠. 바닥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고 기관도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월 말 이후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9월 달은 계속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계속 외국인들이 팔다가 9월 말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면 그때가 이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삼성 SDI 이제 밸류체인이죠. 삼성 SDI 밸류체인인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10월 초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은 기관 수급이 좋았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기관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왔는데 하여간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기관 수급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9월 달에 좀 팔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많습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로 많냐 하면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공매도가 31만 주, 목요일에 29만 주, 수요일에 20만 주, 화요일에 64만 주, 월요일에 24만 주. 일주일 동안 공매도량이 50만 주, 70만 주, 130만 주, 150만 주. 일주일 동안 15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금액만 1,500억이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쇼커버가 되면은 또 가장 주가 탄력성이 좋을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도 지금 최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 수급도 에코프로는 지금 기관 수급이 이제 7월 달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최고치고 외국인도 7월 달부터 이렇게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기관 수급은 계속 우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삼성 SDI 그 수혜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 삼성 SDI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 양극소재 생산 공장 캠7 준공. 요게 이제 에코프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양극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포항 신공장 부지인데 엄청 지금 크네요. 그죠? 엄청난 큰 부지에 지금 양극재 소재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S. 자, LS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10월 달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LS는 기관 수급이 이제 8월 달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계속 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요 빠진 거는 9월 달에 이제 지수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들이 이제 주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LS도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온 게 있죠. 볼까요? 자, 증권가 LS 자회사 해적 케이블 추가 수주 기대가 된다. 여기 이제 LS 전선이 영국 북해 풍력 단지에 2,400억 규모 케이블 공급 공시가 나왔었죠. 지난 20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사진이 이제 LS 전선 동해 공장에서 생산된 이제 해적 케이블을 이제 포설선에 선적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포설선인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지금 해적 케이블을 적재를 해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 단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엄청 규모가 크네요. 자, 요게 연구원 삼성증권 양희루 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은 영국은 해상 풍력 분야에서 중국에 이은 2위로 영국에서의 납품 실적은 다른 곳에서의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흥 SEC. 자, 신흥 SEC도 이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의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죠. 기관들의 대량 수급,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는데 급등 이유는 이제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장 증설을 하면서 삼성 SDI의 이제 배터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 SE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과 한 종목 더불어서 상신 EDP. 상신 EDP도 이제 LG, 삼성 SDI의 이제 밸류체인이죠. 장대 양봉, 대량 거래, 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수급 들으면서 전일 이제 상신 EDP의 이제 수급 변곡이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은 CS윈드. CS윈드는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기관 수급이 이제 7월 말 이후부터 이제 계속 들어오가지고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외국인들은 7월 말부터 한 9월 달까지 들어왔다가 좀 체크하고 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8월 달에 급등한 이후로 지금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들의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CS윈도우도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자, 풍력타워 제조사 CS윈드 IRA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 CS윈드는 이제 2006년도에 설립된 풍력타워 제조기업인데 2021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이상입니다. 베리타스, 지멘스, 또 제너럴 일렉트릭, 노르덱스 등 글로벌 4대 터빈 메이커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IRA 법안 시행 이후 최대 수혜주로 거론될 만큼 향후 성장성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4대 풍력 밸류체인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의 이제 전일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12만 주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30만 주 매도 치면서 공매도가 한 18만 9천 주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일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도 5.6%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넥슨 게임즈, 넥슨의 자회사인 이제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루트 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글로벌 베타 테스트가 2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자, 요 게임이 이제 지금 자, 넥슨 게임즈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요게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전투 게임. 이런 이제 전투 게임인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아주 신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넥슨 게임즈도 그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23,000원에서 12,600원까지 거의 만원 조정 받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네요. 몇 프로 조정이 나왔네요. 자, 고점 대비 최근에 거의 45% 조정이, 거의 반토막 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자리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매도 타임을 잘 못 잡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 평생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ARS 16684357, 16684357로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